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매빅 3 조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종기 N1 모니터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N1 조종기, 이 모니터가 붙어 있는 것은 RC 조종기입니다. 이 매빅 3에는 조종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RC 종류에도 비싼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싼데 이 통상적으로 지금 요 뭐 가장 저렴한 조종기죠. 조종기에 RC N1의 장점과 RC 조종기에는, 물론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매빅 3가 참 드론이 고급 기종입니다. 매빅 2에 비해서도 고급이고 상당히 고급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진의 질이나 동영상의 질을 볼 때, 화질이겠죠. 볼 때 첫째는 이미지 센서가 커야 됩니다. 첫째는 이미지 센서가 커야 돼요. 뭐 4K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K 뭐 8K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드론이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센서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센서 크기가 이 포서드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획기적이죠. 예, 정말 획기적입니다. 이 포서드라 하면 인스파이어 2가 드론이 고급이죠. 인스파이어 2의 젠뮤직 X5 같은 겁니다. 인스의 X5 같아요. X7은 거의 크롭바디 수준의 이미지 센서고 X5 수준입니다. 그러면 굳이 X5 인스파이어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한 매빅 3가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이 N1 조종기를 사용을 하려면 자기 스마트폰을 쓰든가 별도로 이 모니터용으로 하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빅 3는 이 플라이라는 앱을 쓰게 되어 있는데 모든 모니터에, 스마트폰에 이 플라이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약 11.0 버전 이상이래야 설치가 됩니다. 이 플라이가.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삼성 같은 경우는 7.0 버전. 이 사양을 알려면 그 자기 폰에 사양을 봐야 되겠죠. 보면 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노트 기준으로 보면, 안드로이드 노트 기준으로 보면 노트 9 버튼 설치되는 것 같아요. 노트 8은 안 됩니다. 그리고 RC,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C 모니터는, 아침 RC 조종기는 뭐 참 이렇게 뭐 여러 드론에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도 많습니다. 많고, 만약에 저는 이 조종기가 N1하고 RC가 있는데, 뭐 편리에 따라서 얘랑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또 얘랑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N1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RC 조종기의 단점이 이겁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스틱을 탁 잡았습니다. 이렇게 스틱을 잡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엄지손가락이 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최대한으로.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것은 습관입니다. 습관만 되면 일자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이 스틱을 잡을 때 어떻게 잡든지 간에 내가 풀로 밀었을 때 손가락이 풀까지 가야 되지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틱 잡는 걸 수정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손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또 손을 떼야 되니까 여기 뭐가 있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 붉은색 종류 이만큼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겠죠. 특히 뭐 POI 같은 촬영을 하게 되면 드론을 좌로 밀든 우로 밀든 밀면은
여기서 얼마만큼이 숨어 있는지 대충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이만큼 있을 것이다 해야 돼요. 아니면은 손을 약간 들든가. 그러면 POI 같은 촬영을 하게 되면 스틱이 왼손은 엄청나게 정밀해야 됩니다. 미세해야 됩니다. 오른쪽은 뭐 크게 속도니까 크게 미세하게 안 와도 되는데 왼쪽은 엄청나게 미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은 만약에 POI 촬영을 하면 이렇게 만약에 선회 비행을 했다 하면 여기 처음하고 끝하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뭐 일부분은 빨랐다가 늦었다가 빨랐다가 이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같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손은 간단하겠죠. 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왼손은 엄청나게 미세하게 해야 됩니다. 정밀하게. 그러자면 이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손을 뗐을 때는 이렇게 다 보이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스틱을 잡으면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안 보인다는 것은 참뭐 예측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이것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조정 촬영을 해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N1 조정기에는 다 보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도 여기에는 지도가 이만큼 가립니다. 가려요. 이 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 보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든 영상 촬영을 하든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큰 모니터를 탭 종류죠. 그것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큰 모니터를 좀 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도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뭐 고도라든가 뭐 속도 여기에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뭐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래쪽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화면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버튼은 있는데 이것은 영상에 큰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편하겠죠. 그러면 이 태블릿 홀더를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이탭 종류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뒷모습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설치도 조종기에 딱 들어가면 이게 딱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상당히 견고합니다. 든든해요. 그리고 촬영할 때는 이 안테나를 쭉 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딱 소리 날 때까지 꽉 잡으면 든든하게 있습니다. 단지 생각보다 이 모니터가 크기 때문에 좀 불안전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들고 어떻게 촬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삼각대 위에 이 조종기 거치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5cm 정도 아마 내외가 될 겁니다. 내외가 되고 이 거치대 뒤쪽에는 우리 카메라 볼헤드 있죠? 볼헤드에 플레이트를 달았습니다. 달아서 저는 만들어서 조금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왼손을 POI 촬영할 때 왼손을 아주 정밀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드론 촬영은 뭐 직진을 미거나 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POI를 촬영하는 연습을 몇번 해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구입을 했는 겁니다. 이것은 크기가 좀 너무 좀 작아요. 좌에서 우꺼지가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좀 작아요. 그 대신에 여기는 카메라 볼헤드를 달수 있게끔 나사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우리 카메라 아래에 플레이트 달듯이 달면 됩니다. 달아서 그냥 요 삼각대 위에다가 달면은 쉽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이것은 노트북 거치대를 하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호루스 벤노 있죠? 이 회사에 들어가서 노트북 거치대를 하면 가격도 저렴합니다. 나옵니다. 저렴해서 간단하게 썼을 때는 이것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굳이 여기에 뭐 사실 거치대가 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좌측 손을 잡을 때 미세하게 잡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도도 아래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도도 나와 있고 여기 뭐 고도라든가 거리 이런 것들이 아래쪽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오로지 화면만 보입니다. 물론 여기 좀 뭐 몇 개 있기는 있지만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OI 촬영을 하면 저는 이 노트북 거치대 이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하고 뭐 삼각대는 누구나 한 개씩 가지고 계시니까 삼각대에 그냥 바로 달면 되거든요. 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하면 POI 촬영하는데 아마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조종기 매빅3 조종기 N1하고 RC 조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